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. 에이 설마 진짜일까? 그래도 진짜일까? 그렇죠. 진짜일까? 그러니까 좋게 말하고 싶어서 미화시켜야겠다. 정말 원망스러운데 뭐 어차피 다 지나가고요. 이걸 좀 미화시켜야지 내가 좀 더 높을 수 있는 거고. 아 그래야 그래야 될까? 뭐 그런 거 꼬여서 살지 마세요. 꼬여서 살지 마세요. 그러니까 진심을 말하고 있을 때 그러게. 이렇게 있는 그대로. 아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꼬여서 살아가지고. 아무래도 여자들은 얼굴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언제 처음으로 얼굴을 보시게 된 거예요? 제가 한 5개월쯤 지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밤에 아빠한테 CD 케이스를 달라 그랬는데 그 뒤에 꼽혀져 있는 종이가 굉장히 까맸어요. 네. 이게 얼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. 눈은 이제 감겨지지 않은 상태로 이만하게 뜨고 있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? 그랬어요. 외계인 같기도 하고 막 설마 나 아니겠지 막 잘못 본 거겠지 뭐 이랬었죠. 내가 아니다. 네, 부정하려고 했었죠. 네. 지우고 싶었어요. 제가 본 이미지를 그냥 지우려고 했어요. 이게 현실이 아니다. 그래서 병신 머리맡에 이렇게. 네. 사고 나기 전에 사진 이렇게 걸어놓으셨다면서요? 네, 막 이렇게 얼굴이 없으니까 그냥 미라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느낌이 좀 욱하기도 하고 네, 나름 욱하죠, 당연히. 네, 이대 나온 여자인데 이러면서 네. 네. 저희 삼촌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네네. 졸업 앨범 사진을 아주 네. 크게 플랜카드처럼 굉장히 크게 인쇄를 해서 병원에 붙여놨어요. 의사 선생님들한테 보시라고. 이런 사람이라고. 그 걸어놓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시던가요? 아무래도 좀 반응이 달랐어요. 아, 그럼요. 사람이다 보니까. 그럼요. 다르죠. 제가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네. 눈이 가는데 화상도 입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손가락 쪽에 네. 좀 많이 절단을 한 듯한 거 자꾸 보이거든요. 네.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손가락 끝이 너무 많이 상해서 네네. 살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8마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한 마디씩 절단을 하게 됐어요. 네네. 이제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네네. 와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제 얼굴 수술 받는 줄 알고 막 수술 날짜 잡혀서 신나고 있었을 때 네네. 오셔서 손 절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자기 손 아니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머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웃으시면 돼요. 웃으시면 돼요. 네, 웃으시면 되는 거죠. 유머를 그렇죠? 하시더라도 네. 왜 나를 꼭 집어가지고 네.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네. 제가 꼭 찔려서 그래요.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. 너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야. 나의 고통이 아니야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그게 좀 찔려서 그래요. 미안합니다. 너무 쉽게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셨던 거군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방송을 보면 그러면,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왜 그래요? 얘기 좀 하세요. 잠깐만요. 이러면 네. 그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직무에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직업이니까 이렇게 또 오해를 풀어가는 거예요. 아니. 그렇게 듣고 뭐 처음 막 병실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정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막 병실이 떠나가라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수술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실 문 앞에서 보호자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 동의서 다 쓰셨죠? 그러시는 거예요.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이랬더니 엄마가
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.